저희 집에 천연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잃어버린 물건이 떡하니 바닥에 있질 않나. 또 제가 자고 있을 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. 시간은 새벽 4시 반. 문제는 그 귀신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집을 너무 더럽게 썼거든요. 한번 집에서 천연 귀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안방입니다. 천연 귀신이 나온 거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거실에는 귀신이 없는 것 같으니 한번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작은 방에는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. 제가 베란다로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. 저기 귀신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천연 귀신은 아닌 것 같긴 해요. 귀신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또 나온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제가 천연 귀신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거 잼을 샀는데 잼을 못 열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. 원래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막 열어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잼을 혼자서 못 열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만약에 천연 귀신이 정말 나타난다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? 제가 메뚜기 제사하는 말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. 먼저 허리를 충분히 늘려줘야지 자세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가슴을 배를 바닥에 대고 가슴을 쭉 늘려주고 정말 그 메뚜기 자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숨이 잘안 쉬어져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진짜 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또 혼자 가지 말고 사실 누가 좀 도와주면 좋아요. 왜냐면 혼자서 이게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또 이게 반동 주기도 좀 위험하거든요. 만약에 혼자 한다면 그 처음에 힘부터 제일 차근차근히 기르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면 저는 천연 귀신을 잡기까지 언제까지 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잡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때까지는 체력을 많이 길러 놓을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봬요.